저 찍으시는 거예요? 저 어제 몇 시에 오셨어요? 저희 어제 한 9시쯤에 왔습니다. 대구에서 잠실 야구장 가서 계약하고 이제 여기 왔습니다. 바로. 네, 이 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와, 부담스럽습니다. 이천구장 어떻게 보세요? 아, 처음 왔는데 아름답네요. 네,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좀 선수가? 아, 기대됩니다. 네, 일본에서 한번 경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기대가 큽니다. 두산 옷은 좀 입어보니까 어떠세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네이비하고 좀 잘 어울리거든요. 선수들도 두산에 좀 있어요? 같이 뛰었던 선수는 의지밖에 없죠. 아. 기사 전에 연락이 왔길래 저는 오픈 안 한 상태인데 그 의지는 알고 있나 전화 갔다고 오길래 아, 인마가 알고서 전화했나 이랬는데 모르는 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시즌 끝나고 고생하셨다고 전화 드렸다 하더라고요. 아. 했다 하더라고요. 네. 뭐 의지랑은 좋습니다. 네. 언제 다녀오신가요? 일본은 2월 말에 가서요. 11월 6일 날 한국에 이제 귀국했습니다. 1년 동안 거의 한 시즌 있었으니까. 퇴직하시고 하실 때 잠깐 들어왔다가 아. 다시 나갔죠. 저는 너무 잘 됐다고. 사실 한국에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서 뻗었거든요. 일어나 보니까 연락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또 다짐을 또 좋은 차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표현을 잘 안 해가지고요. 부산 간다고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빠 축하해요 하면서.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드래프트인데 뭐 한 팀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또 큰 영광이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세요? 제가 제 맞대기가 성적이 좋거든요. 제 거 잘 못 치셨어요. 홈런 한번 맞긴 했거든요. 그거 잘 못 쳤어요. 이따가 좀 힘들게 힘들게 체크해 주세요. 10타수 4타 1홈런 4할 자격에는 잘 붙였던 것 같아요.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가 주장이라고 이거 바로 그냥 선다 했는데 형님 주장이세요? 야수다? 안 오면 또 아니요 안 오면 온다고 총 주장 어 진짜요? 네. 뭐해 그냥 뭐해 빨리 와 부산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선수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하고 우리 선수들도 스스럼없이 좀 다가와서 대화도 많이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도 한 마디 홍보 한 마디 강성혁 교수 오셨으니까 오늘도 다치지 말고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C 마크 달아줘? 합체 다가 팔이나 합품 잡게 돼요.
뒤금치듯이 계속 그런 의식을 가져야지. 손으로 이렇게 치면 손으로 밑에가 끝에가 딱 돼. 진짜 배트 치는 거 처음 보시는데 지금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체로 쳐야만 이제 더 힘을 쓸 수 있고 스피드가 나기 때문에 지금 요 시기는 하체로 쳐야 되지 않나 그런 의식을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같은 타율 코치니까 이제 또 어떻게 방향을 갈 건지 또 그런 또 얘기도 하고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코치든 선수든 네, 의식하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산으로 오게 된 박성민입니다. 두산이란 강팀에 와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야구를 하면서 제 팔자에 이제 서울에서 할 일이 있겠나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오게 됐네요. 네, 그래서 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구나 또 이번에 또 한번 느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일본에서 더 있고 싶었는데 또 그런 얘기도 논의 중이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 또 감독님께서 같이 하자 이런 또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구단에다가 얘기하고 왔습니다. 네. 뭐 두산의 타자들이 너무나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또 첫 코치니까 타격 파트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뒤에서 선수를 잘 서포트 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일본 야구를 좋아했었고 지도자를 시작하게 된다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지도자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운 좋게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일본에 가서 너무 큰 공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바로 한국에서 시작했으면 조금 더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 같은데 먼저 그런 경험, 공부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육성 코치로 갔었거든요. 1군, 2군, 3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코칭을 했었고요. 근데 5월 중순부터는 2군 타격 코치로 전담을 끝날 때까지 했었어요. 일본어는 조금 들은 것 같아요. 사실 듣는 거는 어느 정도 들리는데 아직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미팅을 처음 들어가서 고토 코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한 80% 정도는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네. 옆에 통역분이 계시니까 뭐 선수 때는 저만 생각하고 잘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코치로서는 선수들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또 요즘에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젊은 선수들의 그 마음을 또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또 서로 대화하다 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항상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다. 딱 이게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홈런 타자도 많았고 다리 빠른 선수도 많았고 이 조화가 엄청 좋았던 것 같고 두산 그러면 강팀 이런 이미지가 머리에 항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알았던 선수는 많죠. 뭐 은퇴를 작년에 했으니까 거의 뭐 선수 때 같이 게임을 했었고 인태가 뭐 예전부터 너무 예의 바르게 인사도 잘하고 그랬던 것 같고 개범이는 삼성 때 같이 했었고 네. 근데 아까 치국 선수가 그 현역을 뜨실 때 상대적으로 자기 공 잘 못 쳤다고 그런 얘기야. 박치국이요? 네, 기억이 좀 나시는지. 근데 홈런 하나는 맞았다고. 네, 말로 홈런 하나 쳤을 거예요. 네.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선수였던 것 같은데. 농담이 농담. 네, 볼 너무 좋았고. 네. 사실 여기 왔을 때는 정말 우승 하나만 보고 왔는데 또 내년 이맘때는 정말 우승을 해서 팬분들께 기분 좋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재밌어 보이죠? 재미가 없는 거 같아요. 아니, 지금 너무 재밌으세요.
팬들한테 좀 죄송하네요. 네. 타이거 파트 인물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우리도 잘생긴 승우를 많이 찍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타이거 파트 인물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